때문에 억울해서 못 산다. 안녕, 아뿌입니다. 엄마. 안녕. 뭐야?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고 있어. 안녕. 대충 김대충 씨를 모셔놓고 한번 저희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집에서도 명품백을 만들 수 있다. 이태리에서만 만드냐?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 뭐 별거 있겠어요? 명품백? 그냥 로고만 박혀 있으면 되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렇게 온갖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다 모아놨습니다. 참고로 다 진품이라는 거. 쇼핑백으로 가방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재료들이 왔는데 뭐가 되게 많고 좀 복잡해 보여서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한번 해볼게요. 내가 보니까 일단 끈은 없어야 돼, 그치? 잘라? 응. 아까운데? 그래도 잘라야 돼. 이걸 왜 만드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서 한 1,000만 원에 팔려고요. 아, 엄마 그렇게 막 근데 그거 소중히 달아주세요. 벌써 빼기 됐다. 우와! 지금 손잡이 차례 아닌데요? 잘하네. 잘해? 어. 그리고 엄마 루이비통 하고 있어. 그럼 비닐을 넣고 이거를 까는 건가? 설명서가 안 들어있는데 큰일이다. 응, 설명서가 들어있으면 더 좋은데. 응. 아니 비닐들이 서로 둘러붙어서 짜증나게 하네. 이게 문제다. 이게 어렵다. 그거를 여기에 맞춰서. 손 조심. 밑에 손 있어 엄마. 아니 손 없어. 손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 손만 치워. 윙 있어야 돼.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됐잖아.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가방을 사요. 돈을 열심히 법시다. 이태리 장인이 왜 있겠어. 와 됐어. 핫딱지 나네. 됐어? 응. 하나 됐다. 이 구멍은 네 개인데. 구멍 뚫는 거는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구멍을 뚫어서 주지. 아 됐다. 아 이러면 한쪽이 됐어요. 한쪽 남았어. 그리고 여기는 안 붙이려고. 그냥 이러고 다니려고. 엄마 왜 안 만들어? 루이비통 만들어야지. 지잉을 갖고 와. 지잉? 엄마 나 한쪽 다 됐어. 어? 잘하네. 엄마 뒤에 그것까지 뚫고 있어. 엄마 지금 그거 그랬어? 손을 잘라야지 엄마. 아까워서 안 잘랐지? 응 아까워. 저는 이제 한쪽 완성됐고요. 아 나 에르메스 가방 생기는 거야? 어머 세상에. 이번에 하나 장망했어. 이거 뭔지 알지? H 더 초라하다. 아 이쪽 뚫을 생각하니까 뚫어줄게. 자 엄마 이걸 박아버리면 어떡해. 안 빠진다. 밑에서 누르면 나와서. 엄마 뺀지 없어? 뺀지? 이걸로 누르라고? 어. 자 한다. 나오잖아. 와 가루가 너무 웃건데? 그 이쪽은 그냥 해볼게. 그래 힘들어. 힘들어 엄마. 이걸로 해. 나온다 됐어.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거만 하면 돼. 엄마 이게 안에가 조금 불량인 게 구멍이 없어? 반이 막혔어. 뚫어줘? 응. 엄마 우리 좀 고수됐다. 이거 다른 집들 것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호흡이 잘 맞는데 이거 알바를 해볼까? 자 완성! 완성! 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오, 오늘 제 무게도 어울리는데요? 나름 안에 이런 똑딱이도 있어요. 똑딱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박은 게 이거였고요. 손잡이가 일단 좀 그럴싸해. 손잡이가 가죽이에요. 하나만 완성하면 안 돼? 다른 거 만들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의 장점은 비를 맞아도 된다. 대부분 우리 명품백 들은 언니들 있잖아요. 비 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근데 이 가방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어요. 어, 더러운 거 묻어도 괜찮아? 더러운 거 묻어도 괜찮고 필기를 닦으면 돼. 이 쇼핑백만 좀 깨끗한
걸로 보정이 잘 되어 있으면 되게 새 가방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샤넬백 만들면 이쁠 것 같은데. 이거 엄두가 안 나네. 엄두가 안 나네.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 깨복이라도 하지. 그럴까?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루이비통 사줄게. 이거의 단점은 만들 때 조금 서럽다. 샤넬은 또 재밌는 게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블랙 핸들이 왔어요. 여기에는 이 갈색 핸들이 어울리잖아요. 샤넬은 또 블랙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예쁘겠지. 오, 해봅시다. 진짜? 벤치 없어? 벤치? 아, 벤치. 이게 이렇게 공구가 많이 필요한 거였냐? 어? 됐다. 한쪽 끝. 와. 오, 그럴싸해. 샤넬백 같아. 엄마, 우리 한쪽 남았어. 손 엄마 손 밑에 있어. 아니, 네 손. 엄마 손 치워. 바로 밑에 있다니까. 이거 만들다 손 떨리면 억울해서 못 산다. 병원비가 넘으면 서러워서 어떡해. 엄마 어디 가? 자꾸 도망가는 것 같아. 이걸 해야지. 아빠가 이 영상 보면 우리 불쌍해서 가방 사줄 수도 있어. 끝! 엄마 한숨 소리 너무 큰 거 아니야? 가방 두 개. 가방 두 개. 이거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두 개를 완성했습니다. 뭐 샤넬이랑 에르메스면 됐지. 뭐 루이비통까지 필요 있습니까? 가방은 원래 이 두 브랜드가 제일 유명해요. 샤넬이랑 에르메스. 아, 엄마가 뭐 들래? 네? 엄마는 샤넬. 샤넬? 응, 엄마는 샤넬이 어울린다. 저는 좀 캐주얼한 옷에도 어울리게 이 에르메스를.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각 잡히고 좀 딱딱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서 있는 가방 좀 보여요. 흐물퉁거리는 가방은 뭐 하나 핸드폰 하나 찾으려고 해도 다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안에가 정리가 잘 돼.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주문해서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눌러. 눌러라 눌러. 안녕.